세상을 전하는 뉴스 인사이드의 뉴스 톡톡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내년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AI 인프라 확충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서 20대 핵심 과제로 AI를 선정하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S 일렉트릭이 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빅스포 2024에 참가해 초전도 전류 제항이 등 차세대 전력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LS 일렉트릭은 전력에너지 기술 혁신의 50년 여정을 메인 콘셉트로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 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JW 중외제약은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6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1,766억 원으로 3.5% 줄었으며 순이익은 19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상 뉴스인사이드 뉴스톡톡이었습니다.